계속해서 이제 한번 용어, 이제 중요하니까 한번 용어 한번 4번. 요 4번도 이제 형태는 아마 시험 문제 더 가깝습니다. 4번. 요것도 이제 별표. 자, 세 개를 한번 해 놓으시고요. 12페이지에서 4번.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2조에 나와 있는 용어 6개가 있을 건데 설명인데 모두 옳은 것을 우리 또 가끔씩은 틀린 것은 또 이럴 때도 있으니까요. 옳은 것을 한번 박스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요소가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자,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고 부칙이 있다. 입니다. 저기 60년도에 신고만 하면 중개했던 그리고 아직도 부도난 중개 그리고 시도까지만 중개하는 경매 못한다. 라고 약간 다르다고 했습니다. 꼭 그런 부칙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기업본 보실까요? 또 문장이 기네. 사무소 갖고 등록한다. 이렇게만 나와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본 보실까요? 꼭 이렇게 내보려고 많이 시도합니다. 자, 먼저 개업 공인주사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자격을 취득하여. 여기가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자. 자, 첫 번째 기업본 맞았다 틀렸다. 그럼 벌써 꼭 시험장도 가면 벌써 두 개 아예 엉뚱한 소리. 1번, 2번은 아예 그냥 답이 아니다. 아주 눈길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업번 니은번 X.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번 보실까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게입니다. 저기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들은 누구 역입니다. 아주 고아 만들고 미아 만들면 안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제외가 아니라 포함한다. 저기 또 끝에가 이상하다고 합니다. 맨날 조르는 소리로 여러 번 내봤습니다. 요즘 이다 아니다로 많이 내보고 겨누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니은번도 아니네요. 그럼 이제 아예 3번도 틀렸고 5번도 벌써 틀린 것 같고 입니다. 벌써 답은 나온 것 같고 입니다. 이제 점검하러 가야 됩니다. 확인사살. 자, 지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로서 이다 그랬습니다. 자, 공인사로서 이제 개업 공인사한테 소속 대어 그의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도 요 문장도 이미 나와봤다는 겁니다. 보조하는 자도 어째 수행이 없으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요 고민했다고 합니다. 자, 보조하는 자도 소속 공인주사이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자, 이미 답이 나와서 그렇지 요 놈이 이제 또 속을 새기면 아주 2분 3분 시험 종 끝나도 이제 아예 고민하고 계십니다. 머리 다 쥐어 뽑아놓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보조하는 자도 소속이다. 맞습니다. 수행하거나 보조. 그랬으니까 보조도 맞다는 겁니다. 보조하는 자도 소속이다. 맞았네요. 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번 보실까요? 자, 법인의 임원 사원도 소속 공인주사이다. 그죠? 이다가 맞아요. 나란히 디귿번 1번 두 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 난이도는 3급. 꼭 기르셔야 됩니다. 이런 거 제발 틀려라. 막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 이제 5번. 자, 5번에서 5개. 이렇게 문장 많지도 않고 딱 요 정도면 거의 완벽해질 것 같습니다. 용어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저렇게 박스 문제 아니면 요런 5번처럼. 아주 정말 시험은 틀린 거 하나만 찾아봐. 그러면 어쩌다 그냥 몰라도 틀린 거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놈도 어려워 게입니다. 함부로 덤비지 말고 어째 안 되겠다 그러면 막 두 개 세 개가 남으면은 그때는 약간 좀 제껴놔야 됩니다. 긴장하면 더 안 보입니다. 자, 옳은 것은 한번 1번 옳은지 보실까요? 공인중개사에는 아까 많이 봤었고요. 근데 외국법에 따라서 근데 않는데요. 외국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앉는다가 오 앞에는 이상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앉는다가 맞아요 게입니다. 정말 여기는 맞아요. 1번은 X. 자, 여긴 맞았습니다. 요놈 정답인데요. 그러면 자, 2번 보시가 저거 나왔었습니다. 정말 저렇게 유무에 관계없이 게입니다. 그럼 무상도 중개업이냐입니다. 보수로 아까 어쩌라고 했냐? 받고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 2번 보실까요? 중개업은 그러니까 살짝만 들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출발은 잘했네요. 의뢰에 의하여 보수에 유무에 관계없이 여기가 벌써 이상하죠. 자, 무상도 중개업이냐입니다. 유무의 관계 있어. 입니다. 관계 없이가 아니라 자, 있는데 무슨 소리한데 자, 무상은 중개업 아니고 유상만 오로지 보수만 받고 그러니까 상인의 보수라고 했고 말입니다. 보수 무조건 받는다. 입니다. 유무의 관계 없이 여기가 이상하네. 뒤에는 또 맞습니다. 앞뒤 맞는데 여기 한 문장 이상에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X. 자, 보수의 유무의 관계 없이 때문에 X. 그냥 보수를 받고 그래야 맞아요. 자, 2번 X다.
그리고 이제 요 3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이다가 맞고 이제 많이 봐서 3번 정도는 알 것 같고 정말 아주 꼭 틀릴 것 같은 건 계속 봐갖고 저거 안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맞아 해갖고 요게 맞니 저게 맞니 꼭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실까요? 중개보조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맞았네요. 요것만 보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개업공사의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근데 지금 보조원인데 수행하거나 그럼 계약서 막 써대겠네.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수행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입니다. 보조만. 그러니까 보조원이라고 했지 무슨 수행원이라고 안 했습니다. 보조하는 자 수행을 빼야 됩니다. 아니니까 공인중개사 아니니까 수행을 어떻게 하냐고 그입니다. 보조하는 자. 라고 해야 중개보조는 맞아요. 4번 X 꼭 기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실까요? 정말 주관적인 의사 나왔네. 종합적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요거 19, 20, 21에 연고부 3번 저렇게 똑같은 문장으로 나온 적이 있었대요. 한번 5번 볼까요? 개업공사의 행위가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괜히 이런 문장 집어넣어서 헷갈리게 났습니다. 중개행에 해당하는지는 여기 이제 요 문장만 좀 덧붙여놨고요. 중개에 해당되는지는 거래 당사자를 진정으로 생각하는지에 주관적인 의사에 다 진정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는지에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냥 무조건 그냥 진정으로 그럼 다 중개냐고. 그럼 벌써 다 바꿨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입니다.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것은 오리 아니고요. 오로지 객관적인 사정으로만 또는 객관적으로만 판단을 한다고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객관적입니다. 아주 저기 하늘 두쪽 나도 오로지 객관밖에 없다. 라고 해서 개업의 의사를 절대 안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뭐건 엉뚱한 소리 하는데 5번 X 새로운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런 적이 없대요. 판사님은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남자 거기 핵심 체크에서 이제 다섯 개 정말 꼭 조심하실까요? 1번 이제 재정 목적인데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업을 정말 이렇게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죠? 중개 빠진지 모르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아주 내가 미쳤나 봐 그래야 됩니다. 부동산업을 지도는 왜 또 있냐고 지도 육성할 목적으로 재정을 하였다. X개입니다. 오르지 뭐라고요? 육성 그리고 중개 하나만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재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X.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가 갑자기 등록을 했대요. 게임다. 얘가 사무소이니 자격을 취득하여. 자격을 취득했다는 소리 맞습니다. 근데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래요.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근데 또 여기다 개업 그래도 개업은 또 자격증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시고. 자, 2번도 X.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라. 뭐, 요런 문장 정말 많이 당하실 겁니다. 저기 붙이기 생각이 안 나면 요 문장에 맞았다고 할 거예요. 뒤통수나 맞았지? 그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을 한 자.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우리 틀렸다. 입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도 등록했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 그입니다. 여기는 공인중개사 자격은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라고 3번 같은 거 꼭 다시 한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장 가서 나와 있는지 볼 거예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그럼 여기가 포함이 맞나 제외가 맞나 사원 임원도 소속 공인주사 임여 정말 그렇죠. 임여 거기 들어가니까 그리고 소속 공인주사에 포함된다. 그렇죠? 맞았다. 딱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딴소리에 제발 좀 하지 말고 4번 맞아. 정말 정확합니다. 포함하니까 이거 그 다음 포함된다는 것도 맞고 라고 해서 4번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 5번에 보실까요? 앞에 허전 안에 중개보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수행 그리고 또는 보조하는 자이다. 수행이 나와서 또 틀렸지만 또 뭐가 빠져버렸습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 문장 빠졌습니다. 여기는 X 완전 X입니다. 문장 엄청 길어. 기르셔야 됩니다. 자 5번도 X라고 해서 이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까지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중개대상물은 뭐 아예 무조건 나오니까 여기도 별표 3개값이라고 해서 이제 자 토지부터 이제 중개대상물 정말 여기에 이제 우리 돈이 될 수 있는 물건이 바로 중개대상물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4페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인데 이제 첫 번째 요즘 이제 토지 건물만, 그러니까 토지 건물 딱 정확하게 보면 다섯 개, 저희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한 개로 치기도 하는데 법이 같으니까 뭐 정확하게는 다섯 개. 그리고 꼭 박스 문제가 이제 나와서 다음 중에서 중개대상물 한번 찾아보세요. 기억니어, 디귿, 니을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서 우리 작년도에는 요 박스에 있는 게 모두 다 중개상물이 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말 그런 건 있으니까 괜히 시간만 좀 끌 거니까 다 옳든지 다 틀렸든지 그런 경우가 꼭 한두 개는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괜히 보고 또 보고 그러면 세월 다 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토지. 우리 토지 이제 우리가 공부 안 했을 때 뭐 부증성, 부동성 이런 거 생각 안 했을 때 우리 토지 그냥 저기 가만히 있으니까 얘가 정말 중요하지 정말 몰랐을 겁니다. 요 토지 없으면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고 막 사람도 막 날아다니고 엄마 찾고 아빠 찾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일어나면 언제 엄마 찾고 아빠 찾고 얘 어디 갔는지 모를 겁니다. 이러니까 토지가 정말 아주 중요한 물건. 그리고 이거 만들어낼 수도 없다는 겁니다.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럼 어디다가 써먹으려고요? 만들어도 소용없다. 그냥 있는 거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증성 증가를 못 시킨다. 그리고 얘는 가만히 있다. 뭐 우리 뭐 동상 같은 거 왔다 갔다 얘는 그냥 맨날 우리가 휴대도 하고 다닐 건데 우리 토지 같은 것은 들고 다니지도 못해. 그리고 개별성이 있다 보니까요. 정말 우리 토지는 같은 토지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접근성도 다를 거고 위치도 다 다르니까 모두 다를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 특성이 있다. 토지. 그런 거 우리 개론에서 나올 거고요. 근데 첫 번째 토지의 일부도 그러니까 일부가 되냐 안 되냐 그입니다. 그려와 이런 살 거니까 자, 일부. 근데 자, 일부는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자꾸 안 된다. 안 되는 거 있긴 있어요. 매매 안 되고 저당권 설정 안 되고 근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안 되냐고 된다고 그입니다. 자, 되니까 아무 소리 안 하면 된다. 요 소리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자, 조심하실 게 일부가 자, 일부가 이제 매매나 딱 두 개입니다. 매매나 저당권 설정은 한번 등기하러 가봐봐 그입니다. 일부를 막 저기 토지 한 100평 있는데 10평만 그리고 담보가치 1,000만 원 갖고 저당권 설정하러 왔대요. 그럼 등기 되겠니 그입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일부가 이제 매매나 그러니까 분필저자 거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저당권은 뭐 분필저자 해봐도 안 될 정도입니다. 자, 이 정도니까 바로 일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건 예외라는 겁니다. 아무 소리 안 하면 된다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자, 토지에 이제 대토권. 요 대토권은 토지로 대신해서 주겠다. 우리가 보통 대토 많이 한다고 합니다. A토지 팔고 B토지 사는 거. 여기 바로 대토. 근데 이제 우리 택지개발 지구에서 그다음에 토지를 딱 밀어버리니까요. 그리고 집도 같이 밀어지니까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저기 이제 저기 나중에 우리 개발법에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거기서 이주대책을 마련해줘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 대책 안 마련하지 안 나가 하면서 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련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업을 다 하고 토지로 다시 줄게. 그리고 대토권이 있을 건데, 자, 이 대토권은 그러니까 이제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토지로 대신하겠다는 그런 권리, 이런 것들은 중개가 아니라 내용은 안 물어보고요. 그리고 요거 무작 막 두 줄, 세 줄 주면요. 우리 생각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읽다가 아주 세월 다 가라고 줍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이제 대토권만 꼭 보시고요. 중간에 무슨 뭐 틀린 문장 절대 없습니다. 그거 세월 내월 다 읽고 계시면 그거 1분 안에 못 풀어요. 3분 안에도 못 풀어요. 그럼 공법은 언제 풀래요? 그입니다. 이러니까 이것만 나올 거니까 대토권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자꾸 굴러가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대토 받을 사람 A, 거기서 있어야지 막 그놈이 막 B, C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게 좋아지니까요. 도시적 되니까 요놈이 아주 나중에 1,000만 원이 막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저기 끝에 가면 억대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토권은 중개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 중개해서 나중에 돈 달라가면 나중에 보수 받지도 못합니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그입니다. 운 좋게 받았으면 몰라도 신고 들어가면 큰 문제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증서라고 볼 수도 있어요. 대토권 안 돼 그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한 그냥 농지 대토 이런 건 괜찮고 그입니다. 농지 사고 팔고는 괜찮은데 택지 개발 지구 내에서 토지로 대신한다는 대토권은 안 돼. 정말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 요즘 또 이제 광물 뭐 막 이런 게 나오네. 광물. 광물은 누구 겁니까? 국가 거. 그다음에 무주의 토지. 저기 주인이 없다는 무주의 토지. 지금 토지 배우니까 주인이 없다는 토지. 요게 이제 전국에 저기 서울 여의도 면적이 10배가 있대요. 무주의 토지. 또 어디가 있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저도 몰라요. 하다 있긴 했대요. 그리고 거기 등기소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아예 국가 소유도 아예 등기도 안 돼 있고 그냥 주인이 없대요. 자, 이게 이제 저기 이제 일제 시대 넘어서 막 등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땅 문서, 집 문서 요걸로 거래하다 보니까 등기 안 하다 보니까 등기 안 된 땅이 있긴 있대요, 여기입니다. 뭐 내가 뭐 찾아볼래 찾아도 소용 없어요. 다 이거 누구 거라고요? 국가. 요거 이제 국가 소유니까 국유. 괜히 또 점유 취득시효 배워갖고 20년 점유 그거 불법 점유입니다. 절대 인정 안 해준다는 겁니다. 200년 깔고 있어도 안 된다고 여기입니다. 뭐 상속료 그것도 불법이래요. 자주가 절대 안 되고 자 국가 거를 자 자기 주인 거라고 그건 타주입니다. 타주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선임 무과실로도 절대 안 될 거니까 아예 생각하지 말고 자 자격증 따갖고 중견하시라고 여기입니다. 그래갖고 땅 살 준비하실 거지 무슨 무주의 토지를 점유 취득시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좀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천 그다음 이제 뭐 바다 자 바다 그다음에 뭐 여기 이제 뭐 빈지 이런 것도 나올 건데. 그래서 뭐 만조 수위가 어쩌고 할 건데 그다음 이제 포락지는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포락지 그러니까 포락지인데 수면 밑으로 뚝 떨어져서 입니다.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게 이제 절초가 되겠죠. 원래는 이렇게 땅이었었는데 뚝 떨어져서 수면 밑으로 잠기다 보니까 이게 하천이 됐다는 겁니다. 요걸 바로 이제 포락지라고 할 건데 포락지는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이건 다 중개가 안 되는 땅이 나옵니다. 저긴 국가 거고 요것도 이제 국가나 다름없고 요거 하천이나 다름없어서 중개가 아예 되는 물건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요것도 중개자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요건 중개도 중개보수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라고 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포락지가 성토가 됐대요. 성토.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 포락지만 딱 우리 시험 문제 법령에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나온 적이 있었는데 포락지도 중개대상은 아닌데 다시 무성하게 흙이 쌓이다 보니까요 물은 이렇게 쭉 빠지고요 이제 물은 쭉 빠지고 다시 무성하게 흙이 쌓여서 다시 토지가 되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도 중개대상이다 아니다 송토된 포락지 또 귀가 얇으셔갖고 물 없어졌대요 또 이러니까 중개된다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게입니다. 그러면 약장사한테 맨날 속아갖고 남편한테만 속으라고 했습니까? 자, 더 이상은 속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귀가 얇아갖고 대네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야, 이것도 이제 한번 여기도 이제 하천이니까 계속 하천이지 모양만 그냥 하천이 아닌 것처럼 했어도 하천은 하천이라는 겁니다. 한번 하천은 용을 하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상은 아니다 라고 해서 하여튼 뭐 20톤 이상의 선박이네 업재단이네 다 중개상은 아니다. 하여튼 우리는 하여튼 물하고 아주 상극입니다. 그러니까 물 갖고 도대체 뭐 하려고 아무것도 못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두 번째 건물 자 우리 건물도 이제 자 건물은 뭐 당연하게 네 뭐 여기 이제 우리 공법에서 나올 건데 먼저 지붕은 반드시니까요. 지붕 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지붕과 지붕과 근데 옆에 있는 기둥이나 벽 이런 벽계입니다. 자 기둥 자 기둥하고 자 요거 세 개가 다 있으면 더 완벽하겠지만요. 근데 벽은 요거는 뭐도 돼요. 정말 지붕하고 벽 없어도 기둥 우리 내력벽이라고 해가지고 자 기둥으로도 얼마든지 그냥 벽은 그냥 간단하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립해요입니다. 정말 이렇게 이제 벽 같은 거 아예 없어도 그냥 기둥만 튼튼하게 돼 있고 그래서 아예 뭐 합판 같은 것도 괜찮을 거니까 벽이 없어도 가능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기둥 없어도 벽으로 정말 나중에 내력벽이 되면서 기둥 필요 없이 하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또는 그러니까 여기가 또는 그럽니다. 자 주택관에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또는 그러면 안 되고 여기가 또는 자 세 개가 다 완벽하고 가장 완벽한 건물일 건데 요건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 두 개만 있어도 자 건물 요것만 있어도 건물 세 개 다 있어도 당연히 건물이고 라고 해서 요거는 바로 선택이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건 선택입니다. 옆에 있는 것은 비바람 막아줄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장례 건물에서 이제 한번 따로따로 한번 제가 써볼 거니까요. 입주권은 근데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막 문장 써줄 겁니다. 입주할 수 있는 지위 이런 식으로 써줄 거고요. 네, 자, 두 번째 분양권은 분리해서 양도를 받았네요 라고 해서 이제 하나만 여기서 둘 중에서 하나만 중개상이 되고 하나는 중개상 될 수가 아예 없다는 거다. 증서,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그래서 지금은 통합이 좀 되긴 했지만요. 하여튼 입주권은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자, 입주할 수 있는 바로 지위. 이런 것들은 중개가 돼요 안 돼요. 자, 문장만 괜히 길어질 거랍니다. 이것도 한 두 줄 갈 겁니다. 우리 생각해서 주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읽어라. 이제 그럼 내년도에 또 온다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권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중개 안 된다.
이거 증설하는 겁니다. 자, 본인 가지고 있으면 될 건데 이게 자꾸 굴러다니면 프리미엄 잔뜩 붙습니다. 교도소가 정말 이거는 입주권 팔다가 문제가 되면은 나중에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양권은 동의나 이렇게 동의나 호수가 떼서 양도 받았잖아요. 나 분양권이 있다. 그럼 따끈따끈한 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 요 소리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사업 주체하고 계약 체결해서 지정까지도 아예 받았다는 겁니다. 뭐 104호, 뭐 204호 이런 식으로 아예 받았습니다. 요거는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중개가 요거는 된다. 요거는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충분히 된다는 겁니다. 된다 그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자, 분양권 하나 받았더니 101호 이러면 이제 요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환장할 겁니다. 101호. 아예 그냥 요거는 101호 이건 문도 못 열어요. 이제 아주 시끄러워 죽어요. 먼지 맨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이제 우리 노인분들은 아주 좋아하십니다. 저기 뭐 애들 놀이방 이런 거는 참 좋아하는데 나중에 팔려면은 가격이 막 떨어집니다. 저기 막 1억 가는데 요거 9천원도 안 팔립니다. 떨어질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많이 이렇게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좀 높은 층. 그래서 이제 저기 한 5층까지도 약간 애매할 거고 하나 2, 2층만 좀 넘어가면 그래도 로얄층이라고 할 건데 웬만하면 여기서 이제 한 7층에서 한 10층 아니면 또 조금은 좀 상층 위쪽에 있는 거 한 15층 정도 있다고 하게 되면 14층까지도 괜찮다고 봅니다. 괜찮다고 하니까 이건 좀 괜찮을 건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좋은 층 안 좋은 층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얘기 좀 드렸던 게 막 우리 사람들이 정말 아주 높은 층만 엄청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사람이 이렇게 이제 나무도 그런다고 했는데 요 이렇게 길을 받을 수 있는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요거는 아예 풍수지리학적으로 아예 연구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 나무가 이렇게 나무가 이제 클 수 있는 최대 높이가 있다고 합니다. 나무가 클 수 있는 우리 보통 나무 보게 되면 최대로 얘가 계속 클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나무가 최대로 클 수 있는 높이는 30m라고 합니다. 30m, 30m. 그러니까 이보다도 더 높은 나무는 아예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연구가 다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30m까지가 이제 사람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클 수 있는 거 보니까 땅에 길을 받고 살 수 있는 게 바로 30m라고 합니다. 30m. 그럼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아파트가 이제 이렇게 층고라고 하죠. 요 한 층당. 근데 우리 상가 같은 경우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학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한 5m만, 5m는 거의 복층 만들어도 되겠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높게 해놨는데 우리 상가는 한 4m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200층 그러면서 막 50층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우리 아파트는 한 몇 층 정도가 되나요? 3m는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안 넘어요. 그리고 요게 많이 넘으면요. 건축비가 많이 나와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2.5는 좀 넘을 건데 한 2.8m 정도가 왔다 갔다. 이 정도 선에서. 그렇다고 한 2.5 정도까지는 넘으니까 답답해갖고 뭐 서장으로 머리 걸릴 것 같은데 자, 이 정도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낮지는 않을 건데 거의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뭐 한 2.6에서 한 2.9. 뭐 3m도 거의 안 가고요. 3m 하면 좀 시원시원할 겁니다. 한 요 정도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 여기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길을 받을 수 있는 그 면적, 높이 정도가 한 얼마 정도 층수가 될까요? 한 3m 치면은 몇 층까지요? 10층까지. 그러니까 10층까지. 그러니까 높은 층 너무 이렇게 좋아하지 말고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길을 받고 사는 게 딱 거의 10층. 그죠? 거의 그 정도 되죠. 그럼 이제 요 2m 한 8 정도 되면 한 11층까지는 괜찮겠죠. 근데 요거 이제 벗어나면은 이제 길을 못 받고 삽니다. 진짜 그래요, 여기입니다. 괜히 또 이제 걱정하시면 안 되고, 여기입니다. 괜히 또 요거 때문에 또 불면에 밤 지새우시면 안 돼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렇게 길을 못 받고 살면 아마 머리가 좀 이렇게 좀 아프거나 좀 띵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또 뭐 수맥이 흐르거나 이제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길을 좀 못 받고 살면은 약간 건강에도 약간 안 좋은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집 팔고 내려올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근데 여기 우리 중개사무소에서 활용하실 때 정말 이런 거는 저기 찾아보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무슨 나 20층 죽어도 20층 아니면 안 가겠대요. 그럼 이런 소리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기서 이제 그러면 남들 못 팔아먹는 3층도 팔아먹고 그 다음에 한 5층도 팔아먹고 그리고 뭐 죽을 사자 싫다는 4층도 기를 받아서 좋아요 해갖고 요거 막 무조건 그냥 들이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건 정말 괜히 그냥 딴소리 하는 거 아니니까 요것도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권리금.
우리 시험문제에서 이제 권리금 아마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 안 나왔습니다. 권리금. 먼저 권리금은 장소적인, 이렇게 장소적인 이익이 될까 합니다. 목이 좋아서, 입니다. 장소적인 바로 대가.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이렇게 영업이익. 손님이 많아서, 고객이 많아서. 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게 바로 이제 권리금인데. 그런데 우리 권리금은 중개사에 해당된다, 안 된다? 전혀 관련 없죠. 이게 뭐 보증금도 아니고 아예 월세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장소가 좋아서. 그리고 영업을 잘해서 손님이 많아서 영업 노하우. 이런 것들은 권리금은 중개상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권리금은 중개보수 적용 안 되니까요. 우리 관행적으로 임대인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세를 받고 나가는 임차인. 여기서 이제 임차인이 바로 여기는 이제 받을 건데 임차인에게 그러니까 권리금 받고 나가는 임차인. 요 사람한테 받고 그리고 주고 들어온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못 받았다고 잘못 받았다고 해서 뭐 처벌될 건 아닌데 권리금 받고 나가는 쪽. 권리금 받고 나가는 쪽에서 관행적으로 10%를 받습니다. 10%. 정말 많죠. 5천만 원이면 500 받습니다. 500. 그리고 그 범위를 벗어나도 괜찮다고 합니다. 벗어나도. 벗어나도. 그러니까 만약에 3천인데 3천만 원 권리금 받고 나갔는데 1천만 원 내가 받아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소리가 이제 3천만 원만 받아주면 되죠. 자, 그럼 내가 4천을 받아도 정말 심하면 5천을 받아도 나머지 1천만 원, 2천만 원은 내 보수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알아서, 알아서. 그러니까 요걸 바로 인정 작업한다고 합니다. 좀 아예 인정. 인정받고 작업해서 내 마음대로. 입니다. 그리고 당신한테 권리금 수수료 안 받을게. 내가 알아서 받을게. 라고 해서 정말 우리 좋은 상가 같으면 이렇게 권리금을 내가 알아서 받을 수가 있고요. 300만 원 안 받았다고 초과 보수 아닙니다. 알아서 받아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예 판례에서도 이런 걸 아예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가 아니니까 보수와 관련 없어. 아예 그냥 정말 이거 보수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보수와 관련 없이 알아서 받게 해줬다. 권리금은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개콘사가 노력을 많이 갖고 많이 받게 해줬다. 그러면 많이 받는 부분은 알아서 받기 괜찮다는 겁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명인 방법을 이렇게 갖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명인 방법입니다. 아마 이제 오래 정도 되면 이런 것도 한번 내볼 만한데 명인 방법을 그 다음에 갖춘 그 다음에 이제 미분리에 바로 과실 따잔 나무의 열매 그리고 농작물 이런 게 이제 박스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농작물도 자 물론 이제 뭐 수확기 이렇게 접어들면 개론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경작자 남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경작자에게 소유권 인정된다라고 인정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에는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하지 않는다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농작물은 그냥 경작자에게만 소유권 인정되는데 그걸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을 안 본다는 겁니다. 그냥 명인 방법을 갖추면 수목만 나무에 달리는 열매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명인 방법 있어도 뭐 도로의 포장이라든지 광고다 뭐 이런 것들은 아예 중개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예 그냥 나중에 이제 명인 방법 갖춘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시겠어 뭐 임시적으로 심어놨던 수목도 아니고 꼭 명인 방법 갖춘 수목만 이렇게 수목만 중개사항에 들어간다. 이런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또 최근에도 14회에도 좀 나왔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세 번째, 요즘 정말 임목부터는 이제 거의 잘 안 내는데 첫 번째 우리 임목은 수목에서 이렇게 먼저 출발하고요. 그 후에 등록을 마치고 자, 등록은 이제 시군구. 근데 이 과정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 어떻게 등기까지 안 돼요? 이런 부분인데 그리고 여기 이제 등기. 등기까지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임목이 된대요. 임목. 그러니까 등기 안 한 나무는 수목입니다. 근데 수목은 토지에 부합한다고 합니다. 토지에 부합. 우리 토지에 부합한다. 알잖아. 토지에 뭐 한다? 부합. 그러니까 부합이면 토지 합쳐져 갖고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토지 팔면 수목이 따라갑니다. 요거 주물이고 아이고 요거 정물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등기까지 마치면 완전 토지하고 떨어지면서 토지 따로 나무 따로. 자, 그러면서 이제 임목도 임목 이렇게 등기사항 증명서 자, 등기가 되면서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자, 떼면요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말고요 임목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표제부의 수우량 수우령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갑구에는 임목의 소유권자 그 다음에 을구에는 나무도 담보가 됩니다. 임목의 담보물권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가 이제 요 토지의 처분, 요 토지의 처분 이제 요즘 안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토지의 처분이나 그리고 지상권, 지상권의 양도, 뭐 지상권의 양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임목에
자, 보시겠습니다. 잇목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영향을, 잇목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영향을. 자, 지금 보니까 이제 또 미치겠죠. 이렇게 미친다가 맞을까요? 이거 많이 해봤다는 겁니다. 우리 수험생들만 아주 보고 있으면 미친다고 했습니다. 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장꾼이 생각 안 나시면 이거 계속 정말 헷갈려가지고 정말 아주 미치겠네. 저거 보고 있는 내가 아주 계속 미치겠네 이럽니다. 시험장 갈 날이 얼마 안 되는데 또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 먼저 터지가 팔렸어요. 갑에서 울러. 근데 병에 잇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래서 미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남의 수익권자가 미쳐버린다고 했습니다. 잇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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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는다가 맞습니다. 근데 요거 말고 이제 저당권, 이제 벌채대 이렇게 이제 벌채됨 그리고 수목. 자, 수목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저당권은 효력입니다. 저당권. 저당권은 돈을 받아야 됩니다. 저당권의 바로 효력. 바로 벌채된 수목에는 미친다 안 미친다? 효력을 했으니까 저 여기는 미친다. 이렇게 잇목에 저당권 효력은 잇목에 뭐 한다고 영향을 좀 미친다. 요 미친 다가 맞지. 돈을 받아야 되니까 채권. 우리 물상 대입성 있잖아요. 근데 꼭 압류해야 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채권 때문에, 돈 받는 채권 때문에 1억. 수목에다가 이제 요거 이제 벌채해버려서 이제 원래 잇목이었는데 1억이 있었는데 그 1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저당권의 효력은 여기에 미친다. 미친다. 건물이 불탔다. 화재보험 가입돼 있으면 그 보험에 압류하면 꼭 압류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나중에 채무자한테 가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다 미치지 않는다. 그럼 채권자가 미쳐버려요. 해서 미치지 않는다. 자, 둘 중에서 이제 하나는 미치고 하나는 미치지 않는다 그럴 건데 여기에 미치지 않는다. 요 놈은 미친다. 돈을 받아야 되니까 미친다 그럽니다. 아주 보고 있으면 내가 미친다 그럽니다. 4번하고 이제 공장재단 그리고 광업재단. 옛날에 이렇게 세 번째부터 많이 냈었는데 요즘은 거의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아예 시험 문제감으로 어신도 안 하긴 했는데 그래도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먼저 여기는 저당권 설정 등기가 아주 독특한데, 자, 먼저 첫 번째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요. 자, 소유권 이렇게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아마 보존 등기는 토지나 건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을 맞춰서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근데 몇 개월이라고요? 10월. 근데 요 10월인데 요건 이제 우리 법에 나와 있습니다. 10월 이내에. 그리고 우리 저당권 설정 등기는 이제 말만 저당권인지 돈을 빌려 쓰는 게 아니라 기계 등. 기계 등을. 여기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토지나 건물은 자세한 내용은 묻지는 않습니다. 토지나 건물을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 하고 그다음에 그 후에 기계가 들어오잖아요. 물 한꺼번에 다 해도 괜찮습니다. 10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건데 근데 말만 저당권인지 기계 등의 표제부 등기입니다. 표제부. 기계가 있다고 아주 이름 모를 기계가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자, 기계 등의 표제부. 그래서 뭐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있으면 다 표제부에다가 등기합니다. 표제부 등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토지나, 토지나 이제 건물이 여기 이제 가장 어려운데 토지나 건물이 그리고 공장재단에 속했다. 요소입니다. 건물이. 그다음에 공장이나 광업재단에. 자, 이거 뭐 광업 써도 괜찮고요. 공장이나 광업재단에 속했다. 속하였다. 입니다. 속하였다. 요 속했다는 것이 권리니까 갑구에 있을까요? 아니 몰구에 있을까요? 표제부에 있을까요? 뭐죠? 해당구. 해당구. 그죠? 자, 여기서 이제 표제부 그러면 아예 안 되고요. 자, 표제부 말고. 그러니까 여기 등기할 때는 표제부가 나옵니다. 표제부 말고. 이거 표시니까. 표시니까 권리는 속했다는 그 권리는 표제부에 없습니다. 표시니까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라고요? 해당 구. 갑구 을구를 얘기합니다. 상당 구 이래도 괜찮습니다. 상당하는 구라고 해서 근데 하여튼 표제부라고 하지 말고 구. 갑구 을구. 갑구 을구 해서 이제 갑이면 자 뭐 소유권자 A한테 을구 그러면 저기 국민은행한테 갑구 을구 해당 구. 구에 있습니다. 구에. 요게 맞아. 이게 가장 어려운 지문인데 요즘엔 아주 어신도 안 합니다. 지금 많이 봐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해 가면 그냥 다 떨어지게 할 거예요. 그냥 개인 또 그냥 10월 돼갖고 추풍 낙엽 때문에 안 되니까 그럼 아주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이제 14페이지에 뭐 아주 간단하게 자, 내용 아마 요 정도 봐도 그냥 박스 문제에다가 넣으면은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 토지 일부도 정말 중개상이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생각해라. 임차권을 생각해라. 근데 매매는 안 된다. 저당권 설정도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대토권, 토지를 대신한다는 대토권은 중개상 2단이다, 아니다.
그리고 박스에 자꾸 들어옵니다. 자, 정말 아주 온천수까지 꼭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우리 건물에서는 입주권,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중개상 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면 큰일 난다. 그 다음 이제 권리금, 장소가 좋아서, 목이 좋아서, 손님이 많아서, 앞으로 자, 아예 전망이 좋아서, 이런 것들은 중개상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정말 세차장 구조물. 여기는 구조물은 중개상에 해당된다 안 된다 이게 건물이냐고 아닙니다. 뭐 사방이 천막으로 들어져 쌓여 있다 이런 것들은 중개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동이체가 금방 가능하대요. 건물은 안 그래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명인반복 같죠. 미분리 과실 따지 않는 나무 열매 나무만 농작물 차량 이런 것들 이제 중개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라고 한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목 이목은 이제 명인반복 같죠. 수목은 아예 등기된 나무나 다름없으니까 중개상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자, 뭐 이렇게 처분의 효력, 영향 있다, 없다. 재산권 효력은 영향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은 미친다, 안 미친다. 꼭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4번. 자, 2번처럼 소유권 보존 등기 한 후에 정말 10개월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법에서 10개월, 꼭 6개월, 12개월 그럴 것 같은데 10월, 10월. 그 정도면 기계 다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서는 10월 2일 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 돼 있을 때 이제 팔아먹고 나중에 저당권 설정하고 가능해요.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왜 또 기계 없대? 그러면 아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10개월도 넘어갔대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토지나 건물이 공장재단에 속했다. 속했다는 것은 권리니까 권리가 가는 쪽은 표제부 아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정말 꼭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정말 실무에서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도 만날 수 있다고 아는 사람만 중개할 거라고 자, 금액이 엄청 클 거라고 기억을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문제에서 이제 15페이지에서 1번, 그 다음에 2번. 자, 1번, 2번은 좀 간단하니까 한번 정답 위주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중개대상에 해당되는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이런 질문은 다 기출문제 한번 나와봤던 질문들입니다. 또 바꿔갖고 포함된다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바꿔서 나올 거니까 자 우리 뭐 기출문제 잘 풀어보시고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마 이제 문제집 다 그렇게 만들어놨을 거니까 너무 그냥 먼데 막 여기저기 막 찾아서 보지 마시고요. 한눈만 주구장창 계속 패는 게 더 낫습니다. 여기서 봤다 이런 게 정말 괜찮습니다. 자 먼저 1번 볼까요? 자 포함될 수 있다 그랬는데 중개상물 건축물 기존의 건축물 보면 빠나 아니라 장래 건축될 정말 그렇죠. 입주권 분양권이 장래일 건데 자 건축을 때 특정의 건물도 우리 매매도 확정돼 있으라고 안 했습니다. 확정될 수 있으면 가능해. 미래를 보고도 매매가 됩니다. 자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있다가 맞죠. 그러니까 꼭 현재 있는 것만 아니다. 그럽니다. 저기 부동산 거래신 것도 자 공급 그다음에 지위 이런 거 봐라 장래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도 장래 투기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꼼짝만 허가 받아. 안 그러면 2년이야 징역 날릴 거요. 이런 소리 할 겁니다. 2번도 많이 내봤는데요.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많이 내봤습니다. 우리 중개용어정의에서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은 포함된다. 포함된다가 맞죠. 근데 어느 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포함된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유치권의 이전도 가능하니까 유치권도 포함될 수 있다. 그렇죠? 무슨 문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도. 자, 그리고 포함되지 않는 거냐 우리가 배우지도 않습니다.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3번 보실까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중개상에 여기서 이제 해당한다. 그렇죠? 맞죠? 여긴 좀 여기서는 아 정답체가 좀 잘못되어 있네요. 한번 4번 보실까요? 자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제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이주자 자 문장만 계속 길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상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다. 해당하는 게 아니라 해당하지 않는다. 아, 요 정답 체크가 좀 잘못됐네요. 여기 뭐라고요? 4번. 4번. 자, 이렇게 해설은 맞았고, 저기 정답이 바로 4번. 4번. 그래야 됩니다. 자, 이런 문장은 정말 또 쉬운 문제 언제든지. 그러니까 1번, 2번 마찬가지로 3번도 다. 지금 문장은 맞는데 바꾸면 이상해. 이런 문장은 다 또 내볼 수가 있습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5번도 좀 조심하실까? 공용 폐지가 되지 않는 그럼 저기 이제 우리 뭐 세종청사 같은 거 지금 폐지 안 됐습니다. 행정재산이 과천에 있는 거 이제 폐지가 됐을 거고 지금 아예 막 다 밀어버려서 이제 집 들어갑니다.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상물에 그럼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않는다가 맞아. 국가권인가 하고입니다. 국가권은 중개상이 아니오게입니다. 나라 거를 팔아먹을래 게입니다.
뭐 아예 그냥 팔아먹으면 뭐 증기도 안 되는데 뭔 소리야, 이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설처럼 대토권은 아니다. 그러니까 문장 괜히 길어지니까 다 쳐버리고 저기 끝에 회당하지 않는다가 맞아, 게임다. 중개상 아니여 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보수 못 받아, 게임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에서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그리고 이제 1번도 좀 조심하실까요?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권 배우잖아요.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 건물도 중개상이 될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성립은 안 되는데 양도. 그리고 유치권. 자, 그럼 이제 공사대금 다 정리하고 얼마든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경매조상도 되고요. 계속 떨어지니까 요놈들은 잘 분석하면 싸게도 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잘못했어. 뭐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가 없어. 이런 것들은 막 무단행사요. 이런 것들은 유치권이 소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개사 될수 있다. 맞아. 그러니까 이거 오히려 1번 맞았습니다. 고민하시면은 나중에 안 되고, 게임단.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장 잘 보실까요? 정말 영향을 미친다가 맞는지 안 미친다가 맞는지, 게임단. 먼저 2번. 정말 이런 문장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토지가 팔렸네. 갑에서 을로. 근데 정의 남은 어째, 그입니다. 또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자,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남으로 지상권. 그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자, 병이 종한테 팔 수도 있습니다. 지상권. 자, 처분의 효력은 이목에 영향을, 네, 미친다. 미친다가 아니라 미치지 않는다. 저당권이 미친다. 저당권이 그입니다. 돈 받아야 되니까 그입니다. 정말 이런 문장 보면은 아주 미쳐요.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출전들은 엄청 재밌다고 쭉 냈었다가 최근에만 잠깐 뜸합니다. 또 내볼 만하다는 겁니다. 좀 어느 수험생이 봐도 헷갈려 죽어. 끊으셔야 됩니다. 2번이 바로 X고요. 그 다음 이제 3번도 정말 중요한데 공장 소유자는 한계. 그러니까 재산의 단체니까 한계. 정말 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수개 공장으로. 근데 여기 이제 여러 개 공장 재단으로 설정하여 여러 개 재단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공장이 막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럼 한 5개 묶어갖고 5억. 그러면 은행도 좋아하고 사는 사람도 통으로 사갖고 좋아하고 공장 재단을 설정해서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수 있다. 그쪽 있다가 맞습니다. 이런 문장 많이 안 내봤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아. 맞습니다. 그다음 이제 4번에서는 공장 재단 내의 구성물이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을 독립해서 뭐 차량 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해서 중개상을 될수 있다 없다 될수 없다. 정말 단체입니다. 정말 이런 문장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안 돼. 안 되는 거 중개하면 어떡하니?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5번에 무자격자한테 토지 매매를 중개를 의뢰했다. 거래 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까? 아닙니까? 되지 않는다. 그렇죠? 않는다가 맞습니다. 된다 그러면 X입니다. 아까 무슨 공동전범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되지 않는다가 맞다. 답은 이제 2번이다. 자, 그리고 이제 뒤쪽에 3번 같은 게 정말 별표 3개감으로 이제 이런 거 4번 같은 것은 정말 별표 아주 4개감입니다. 그래서 요 3번, 4번 같은 게 시험 문제 나온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그냥 요런 논리를 막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인데, 자, 옳은 것을 박스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아, 4번이 약간 더 시험 문제는 가깝고요. 근데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첫 번째 한번 기어볼까요?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단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지위래요. 지위계입니다. 그럼 통장 하나 딸랑딸랑 갖고 있구만. 200, 300. 지위는 중개상이 될 수 있대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입주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될수 있는 지위니까 입주권. 입주권은 중개사를 낼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정말 이런 문장 아주 애매하니까 자, 2박 3일 고민하게 생겼네. 얘기입니다. 기업권 옳지 않습니다. 아니다. 될수 없다. 그래야 됩니다. 자, 1번, 2번 벌써 나란히 틀렸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2번 보실까요? 이런 것도 우리 시험 문제 기출 문제 유사하게 나왔었고요. 분묘기지권은 남에 따라 묘 썼는 분묘기지권 20년 가면은 합의면 그다음 매도인의 묘는 성립한다는 거 3개 배웠잖아요.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렇죠? 없다. 아게입니다. 그리고 관습법이니까 그냥 20년만 가면은 성립해. 라고 관습법으로 권리를 주는 거지 뭐 등기사항 증명서 둘이 합의 보니 게임다. 주무시고만 계시는데 뭔 합의여 게임다. 여기는 확인할 수 없다. 없다. 그냥 지상권이나 확인하겠지 게임다. 둘이 합의 봐갖고 등기까지 했으니까 여기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됩니다. 또 니은번 틀렸네 게임다. 그럼 3번도 나란히 틀렸네. 4번 아니면 5번이겠네. 니을만 보면 답도 나오겠네 게임다. 그리고 이제 디귿은 아예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 보면서 제발 좀 푸세요 게임다. 한필 토지 일부는 소유권 양도나 저당권 설정은 불가능 맞잖아요.
정말 맞습니다. 매매 일부는 안 돼요. 얘기입니다. 하고 싶으면 돈필저 다 거쳐서 측량까지 해갖고 다 그려가야 됩니다. 근데 저당권 설정 불가능하다? 맞네. 근데 고민할 거 없고, 입니다. 5번도 디귿이래. 4번 아니면 5번인데, 입니다. 그 다음 1번 보시니까 제일 어려운 문장 나왔네요. 정말 옛날에 아주 단골 문제로 나왔는데, 토지나 건물이 공장재단에 속하였다, 입니다. 속했다는 것은 권리여 생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 취지는, 뜻입니다. 취지는 표제부를 통해서 속했다는 권리가 표제부에 있니? 입니다. 거기에 갖고 있니? 입니다. 표제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확인에다가 설명할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설명하겠니? 이럴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표제부 말고 갑구, 을구, 상당구, 해당구, 구라고 해야 된다. 구. 표제부 아니어게입니다. 니를 들어가면 안 되겠네. 답은 몇 번이요? 4번. 난이도가 아주 최상급이니까 꼭 조심하시고. 그 다음 이제 요 4번이 우리 시험 문제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사물에 해당되는 것을 박스에서 골라보세요. 딱 4개 정도 딱 주고 기억이니 디귿이니 이런 문장 지금 매년 나옵니다. 첫 번째 한번 이제 박스에 해당되는 것만 찾아보시러 기업번 피분양자로 선정된 그 다음에 선정된 장차 건축될 그 다음에 특정에 선정은 됐대요. 그 다음에 특정에 건물이래요. 중개상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분양권이냐 입주권이냐 보다 된다. 선정될 수 그런 게 아니라 됐대요. 계약서 있대요. 여기입니다. 분양권, 분양권입니다. 그리고 자, 특정에 또 정해졌대요. 건물입니다. 저기 세종시 어디다가 건물 하나 짓는데요. 종촌동에다가 그러면 특정돼 있는 건물 괜찮잖아요. 대요. 여기입니다. 한 2년 후에 건물 나오겠지. 여기입니다. 이건 중개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투기 과유지고 꼼딱마 그러면 이제 절단 나겠지만 여기입니다. 요거는 가능. 뭐 등기나고 얼마든지 계약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 기업번은 들어가겠네요. 자, 그러면 기억이 없는 저기 3번, 5번은 벌써 틀렸겠네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니은번 정말 이런 거 괜히 계속 읽어보시고 막 밑줄 긋고 별표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저기 끝에 가야 되는데 입니다. 꼭 이렇게 친절하게 열어줄 준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서가 아니라 계속 읽어라 세월세월 다 간다 이럽니다. 자,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건물이 그렇게 생겼니 입니다. 철제 파이프를 기둥을 세우고 그렇게 세월이 이제 올라가면 다 쓰러집니다. 3면에 천막을 입니다.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대요. 그렇게 없는 세차장 구조물 중개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요거 열심히 죽으라고 중개했다는 겁니다. 한 3천만 원으로 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달라가면 손바닥 뒤지게 얻어맞습니다. 한마디 더 옥상에 끌려가서 아주 얻어 터집니다. 중개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야 건물 아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정말 저기 세차장 구조물만 제발 좀 보고 계세요. 읽으시면 안 된다고요. 자, 니은번 안 들어가. 그럼 2번 틀렸네. 4번도 틀렸네. 답은 벌써 나오셨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 보실까요? 정말 아주 매년 나오는. 근데 요즘 잠깐 뜸했습니다. 영업용 건물의 비품. 그 다음에 거래처.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자, 신용. 그 다음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들. 그러니까 요 문장이 기니까요. 두 개로 저기 니은 디귿 해갖고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두 개가 나란히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중개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여기가 권리금 문장이라는 겁니다. 저 권리금 얘기하고 싫어갖고 아주 몇 줄을 써놨네. 게입니다. 디귿번 안 들어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니은번도 마찬가지로 저 대토권. 계속 읽으시면 안 된다고요.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주자한테 옮겨가는 사람한테 택지를 공급 안 주면 안 떠난다고요. 들어 누워있다고요. 입니다.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금 사업하고 줄 테니까 일단 나가. 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들어와. 입니다.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입니다. 이게 자꾸 굴러다니면 프리미엄만 잔뜩 붙어. 입니다. 중개가 안 돼. 3년 이하 징역을 오두마줄 수 있는 증서라는 겁니다. 첫 번째 1번. 이런 게 정말 아주 별표 3개값 아주 무조건 나온다. 매년. 그 다음에 뒤로 한번 이제 5번까지 한번 와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 꼭 이런 거 나올 거고요. 여기도 해당되는 것을 박스에서 골라보세요. 거의 비슷하게 매년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번 한번 와보실까요? 아까 문장하고 약간 다르죠. 자, 먼저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그리고 수분양자, 분양을 받았다가 수분양자입니다. 명수탁자할 때 수, 그러면 받을 수작입니다. 위임받았다, 수, 계획입니다. 자, 수분양자로 선정된, 이런 문장 나오게 되면 괜히 또 긴장하니까 그렇습니다. 저기 이제 실무가 많이 만날 문장입니다. 수분양자로 선정된, 장차, 건축된 동호수에 대하여 계획입니다.
건축될 아파트. 요건 입주권인가 분양권입니까? 분양권. 동원수가 정해져 뜨잖아요. 그입니다. 여기는 자, 기업권 분양권 들어가. 그입니다. 근데 해당되는 거니까 기업권 들어가야 되겠네. 또 3번, 5번 틀렸네.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리모 볼까요? 명인 방법과 좀 미불의 과실 따지 않는 나무 열매래요.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수목만 들어가야 됩니다. 수목만. 그입니다. 나무에 달리는 열매. 이런 것들은 중개상이 아니다. 그입니다. 그냥 나무지. 이런 소리입니다. 그냥 여기도 이제 소유권은 인정되는 건 저기 민법 개론은 그대로 따라가는데 중개들 상무라 아니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본 볼까요? 선박도 정말 많이 나봤습니다. 턴수 얘기도 하지 말아라. 그입니다. 20톤 이상의 선박. 중개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토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임목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공장 광업도 아니고 그냥 부동산이고 라고 해서 부동산은 인정되는데 중개들 상은 아니여기입니다. 디귿본 들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리뷰번 이제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자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중개가 안 됩니까? 돼요. 허가 받으라고 했지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규제 있어.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2번처럼 기억하고 니을 요것만 정답. 자, 이런 건 정말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마지막 문제가 이제 6번. 여기 이제 우리 작년도 문제하고 정말 유사하게 제가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해봤습니다. 먼저 근데 여섯 번째 공인주사 법령상 중개사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작년도 문제는 그냥 아주 생소한 전혀 그냥 안 나왔던 문장 근데 어렵지 않은데 좀 생소한 문장이 갑자기 나오니까 헷갈리긴 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을 박스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않는 거 않는 거입니다. 해당한 거 찾지 말고 자 먼저 첫 번째 미체구의 광물 중개상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국가 거입니다. 아예 그냥 아예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여기 첫 번째 기업번 들어가야 되고 앉는 거니까 니 뭐 온천수 중개상 아니다. 얘는 뭐 등기도 아니고 그냥 토지여 토지입니다. 토지에 부합됐다 부합 합쳐졌다 그입니다. 뗄 수 없다. 뭐 떼려면 떼겠지만 떼갖고 뭐 할 거니 그입니다. 온천수도 중개상은 아니고 그리고 디귿번에 무주의 토지 주인 없다는 토지도 중개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국가 거입니다. 정거는 국가가 다 침 더럽게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못 먹어 더러워갖고 그다음에 점유 우리 작년도 점유가 나왔었습니다. 점유도 중개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사실상 그냥 지배해. 그럼 지배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권리 법으로 주니까 법정 물권 중개상이 아니다. 그냥 무슨 법정 들어가면 법률행위 불가능한 것 같고 안 돼. 그입니다. 미운번에 포락지 중개상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하천이야 하천입니다. 하여튼 아주 물하고는 아주 상극이라고 있습니다. 업재다 항만운송 사업재다 20톤 이상의 선박도 다 중개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두 들어갑니다. 답은 3번이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필수 체크에서 4번까지 정말 아주 중요한 문장이고 좀 어려운 문장만 한번 출연했으니까요. 꼭 한번 보고 하실까요? 자, 먼저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됐다 이런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지위는 뭐 당첨된 것도 없고 덩어스도 없고 게입니다. 지위는 야, 여기 입주권이니 분양권이니 중개상에 해당한대요. 한다가 아니라 해당하지 않는다. 입니다. 이거 분양권이 아니라 입주권입니다.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언제 당첨될지 몰라. 요즘 막 청약 경쟁이 아주 수십 대 1이라고 아예 나 저기 예, 뭐 예전에 그냥 날아오지 않는 이상 아예 안 돼요. 로또보다 더 어렵대요. 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번 X. 그 다음에 정말 모두 아닌지 볼까요? 대터권. 세차장 구조물 중요한 문장 한번 추려봤어요. 20톤 이상의 선박 그다음에 광업권 광업재단에서 하나 뗀 권리 광업권은 중개상이 아니다. 그죠? 맞아요. 모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박스에 들어가 있으면 다 중개상이 아니요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광업재단 그래야 중개상입니다. 광업권도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거기서 떼면 안 된다니까 재산을 단체되니까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로 볼까요? 예전에 많이 나왔었던 문장입니다. 임목소유자는 임목소유자는 토지 등기상 증명서 갖고만 보면 안 돼. 그입니다. 소유권자니까 갖고는 맞습니다. 근데 임목인데 무슨 토지니 그입니다. 그죠? 임목 등기부 그래야 됩니다. 임목 등기상 증명서 갖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완전 X입니다. 뭔 토지 거기 토지 소유권자만 나옵니다. 아 천년을 째려봐도 안 나옵니다. 임목 소유권자는 임목 등기상 증명서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거 3번 같은 거 옛날에 내놓으면 얼마나 출전들은 재밌었을까요? 한 80%는 틀리니까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실까요? 토지나
건물이 공장재단에 속하였다는 취지는 표제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맞아, 다 틀렸다? 틀렸다. 이런 표제부 막 갚고 울고 이러면요. 등기법도 그냥 어렵지만 여기는 막 더 어렵습니다. 여기는 갚고 울고 해당구, 상당구, 갚고 울고 표제부라고만 하지 말아, 그입니다. 거긴 표시만 있어. 입니다. 그래서 4번 X 정말 꼭 어려운 문장, 어려운 문장은 꼭 정리해서 이제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오답 노트로, 그리고 이거 다 쓰지 말고요. 그냥 속했다, 표제부 X 해놓고 왜 틀렸어 이렇게만 정리를 해놓으셔야지 이거 다 쓸 시간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오답 노트 만들어갖고 나 맨날 틀려 그러면 아주 따로 빼갖고 그놈만 아주 주구장창 아예 그냥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맨날 그놈만 째려보고 써야 됩니다. 얘 이제 더 이상 안 틀릴 것 같아 그러면 그거 제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줄이셔야 됩니다. 꼭 틀린 놈이 계속 틀립니다. 아주 한장을 합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공인중개사하고 정책심의원에 좀 심하면 두 개, 아무리 적어도 하나, 그리고 특히 뭐 정책심의원을 또 한번 메모해보고 정리해놓고 할 거니까 거기 이제 내용 잘 나왔네요. 한 문제 무조건 나올 겁니다. 오래 가도 다음 시간에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